건데요. 2.5 마이크론, 2.5 마이크론 끝까지 찍혀요, 벌써. 그런데 얘는 최고로 잡아줄 수 있는 필터가 0.1 마이크론이에요. 그러니까 해외에서 가장 잘 만들었다는 다른 타사 제품 아메이라도 0.3이에요, 마이크론이. 근데 얘네가 0.1 UM 마이크론이에요. 그러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1위라고요. 히파 필터 부분에서는 최고로 좋은 성능을 갖고 있어요. 단점은 가격이에요. 외국이나 우리나라 동일해요. 소비자 편에서 단점이 가격이지 성능이나 장보장 없는 거라든가 외장기에 전자파 안 나오는 거라든가 오존 안 나오는 거라든가 그 수치들이 데이터가 딱딱딱 나오는 건 1위라고요. 네. 그리고 현장에서 10원을 봤을 때 1위예요. 왜냐면 반품이 없었고 취소가 없었고 말이 없었어요. 왜 제품을 사면 좋다 안 좋다 이런 건데 언니 괜찮아요 라고 했죠. 언니 이거 이런 소리는 안 들어봤다는 거죠. 그리고 장보장